국회 법사위 2차전입니다. 2라운드죠. 원래는 예결산 마무리를 하는 날인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석한 만큼 조용히 끝날 분위기는 오늘도 아닙니다. 마침 오늘은 한 장관 취임 100일이기도 한데요. 야당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죠.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별이 다섯 개, 다정에는 5시, 뉴스픽 다섯 개입니다. 뉴스픽 5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네, 한동훈의 법사위, 그리고 쇄신 또 쇄신, 한중 30년과 도약 준비금, 마지막 쓸쓸한 마지막 길로 정했습니다. 자, 이틀 만에 다시 법사위입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결산 심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원래 같았으면 의결 땅땅땅 하고 금세 끝났을 테지만 오늘은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참석했기 때문이죠. 존경하는 김도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회계연도 법무부 서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야의 최전방 공격수들이 모인 법사위, 야당의 화살은 유독 한 장관을 향해 있습니다. 그제 법사위 1라운드에선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된 어록들이 우수수 쏟아졌는데요. 피해자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는 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대기요? 안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재판부를 예를 들어서 문제되는 판사가 있거나 그러세요. 그러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희를 맡고 계시잖아요. 이야기...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예. 대통령의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동훈 장관 2등입니다. 1등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9등, 10등이 건진과 천공입니다. 제가 2번인 거 보니까 별로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슈팅은 열심히 날렸는데 막상 득점은 적은 찜찜함이 남은 경기였습니다. 한 장관의 수비력이 만만치 않았고 오히려 역공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자, 마침 오늘이 한 장관 취임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법무부 청사 앞 계단에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화환 200여 개가 네, 이렇게 수북히 놓였습니다. 검수 원복을 해줘서 감사하다. 한 장관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다.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자, 출근하던 한 장관이 잠시 멈춰선 채로 꽃바구니를 보면서 네, 미소 짓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법사위 2라운드 출석을 앞두고 기충전이 되었을 법도 하고요. 100일이라는 시간이 일을 제대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시간인데요. 일단 소외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정치 논리라든가 진영 논리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한 장관에게서 별빛을 봤다라고 주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분 근황을 들은 지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국가를 경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가장 신선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범보수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에서 두 명이 공동선두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오 시장과 한 장관이 각각 15%씩 기록한 겁니다. 자, 청사 앞에 늘어선 화환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도 서초동에 화환이 줄줄이 모여 꽃길을 그렸는데요.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별 보고 싶으면 이것만큼은 명심하라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지나치게 이 검사 생활에 젖었던 거를 너무 이렇게 강조로 하질 않아야 돼요. 정치 상황을 갖다가 자꾸 법률 자태로다가 불법은 아니다 다루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법률가에게 법이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는 타협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죠. 자, 한 장관의 법무부는 정책 측면에선 호평을 받습니다. 이민청 설립 추진부터 금융범죄 합수단 부활, 또 스토킹, 아동범죄 처벌 강화 같이 민생과 직결된 것도 있고요. 이 제주 4.3 사건 재심 청구 조치 등 진영을 벗어난 행보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야당과의 관계는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소통령, 왕장관이라는 꼬리표에 더해서 종종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한 장관 특유의 화법에 거부감을 느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국민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거의 다 죽을 뻔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중에서 일개 장관이라고 했던 분이 자신은 일국의 장관이니. 자, 역시나 여기서도 데자뷰가 떠오릅니다. 장관의 답변 태도 논란에 한 획을 그은 분이죠. 소설을 쓰신.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차라리 그냥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네, 추미애 전 장관 야당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눈으로 레이저를 쏘는 행보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 추 전 장관을 일개 장관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비판했던 인물이 한동훈 장관인데 이번에는 스스로를 일국의 장관이라고 지칭한 거죠.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행건위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자, 170석의 거대 야당, 유동 한 장관 앞에 서면 좀 작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 3M 이모 논란으로 판정패를 당한 청문회, 그리고 되로 주면 말로 돌아오는 법사위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트라우마란 말까지 등장했는데 검수 원복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두고선 한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오늘 법사위도 시끄럽던 얘기 계속 들려오고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회 야당 의원들과 좀 감정적인 설전을 벌이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생생히 다 보셨고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공감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의견도 잘 듣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쇄신 또 쇄신입니다. 몇몇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1등 공신은 대통령 본인이다. 이런 웃픈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고 보니 최근 들어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된 논란이 꽤 사라졌습니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생 현안을 하나씩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의 생생하고 냉철한 분석과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민감한 정치 현안 언급은 대폭 줄이고 민생에 대한 언급을 확 늘렸습니다. 요새 출근길 도어 스태핑은 질문을 한 개만 받는 게 새 국룰이 됐는데요. 자, 윤 대통령이 먼저 현안 언급을 하고 논란이 될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의응답은 최소화시킨 겁니다.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그 새 모녀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1340원까지 치솟은 환율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함께 일을 하셔야 할 일기 내각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열심히 또 찾으면서 또 동시에 검증도 해나가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작업도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수석급 인사 개편이 있었고요. 이번 주 들어 실무진인 비서관급 개편 및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키를 쥐고 있는데요. 최근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과 인사개입 의혹을 받는 비서관 A, 문서 유출 의혹을 받는 비서관 B, 인사 민원 의혹을 받는 행정관 C 등 10명 가까이가 감찰 대상에 올랐고 또 이 중에 일부는 이미 대통령실을 떠났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국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더욱 스스로에게 자신들에게 냉혹하고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국정수행 지지율 아직 초록불까진 아니지만 적어도 빨간불은 꺼졌습니다. 바닥을 찍고 2주 연속 오름세인데요. RN서치 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3.55%포인트 오른 33.7%, 그리고 부정평가는 3.9%포인트 내린 63.7%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긍부정의 격차가 30%포인트나 됩니다.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친인척 관리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보지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아십니까? 모릅니다. 대통령실에서 기업한테 전성배 조심하라는 이 워닝을 줬다. 그런 말 처음 듣습니다. 자, 어제였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출석한 국회 운영위에선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장관 인사 참사 논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의 파상 공세가 쏟아졌고요. 자, 이에 여당에선 과거 김정숙 여사도 지인 딸을 특혜 채용했다 맞서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결국엔 대통령실이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자, 그러자 야당에서는 뒤늦은 억지 사과, 개사과, 시즌2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면이 있으면 계속 그거를 또 고쳐나가고. 마지못해 뒤늦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억지 답변을 내놨습니다. 진정성은 티끌만큼도 없는 면피성 사과이자 국민을 기만한 개사과 시즌2에 불과했습니다. 네, 세 번째 픽 가겠습니다. 한중 30주년입니다. 자, 오늘 한중수교 30주년입니다. 저녁 7시에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공식 기념행사가 열리고요. 양국의 외교장관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보낸 친필 축하서한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짐을 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1992년 수교를 맺은 이래 두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경제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 한국은 중국의 3위 교역국으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중 관계도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서 중국의 2인자 리커창 총리가 양국이 신용을 지키고 화목을 견제해야 한다 메시지를 냈고요. 중국의 관영 기체들은 사드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도약 준비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모여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자,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취약계층, 고물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인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2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예산,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안, 그리고 취업을 단념한 청년들에게 구직 프로그램 이수하면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건전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 그리고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아침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라빚이 400조 원이나 늘었다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대규모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올해와 같은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설계하는 예산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쓸쓸한 마지막 길입니다. 질병과 빈곤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세상을 떠난 수원 세모녀의 비극. 네, 오늘 오후 수원의 한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시신을 인도할 유족이 없는 무용고자인지라 시가 대신 공영장례를 치르게 됐는데요. 세모녀는 2년 전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했지만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탓에 긴급 생계지원비, 의료비,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복지 사각지대 점검에 나선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우 실종자에 준해서 소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움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찾아서 이 복지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그 주거지를 이렇게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